전국에 계신 당원동지 여러분, 자유파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에서도 자나깨나 나라 걱정해주시는 우리 동포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 알려드립니다로 또 여러분들 찾아뵙게 된 한근영입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 공화당 어떻게 흘러갈지 많이 궁금하신가요? 우리 공화당 조원진 대통령 후보의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가요? 알려드리려고 또 나왔는데, 이렇게 또 저번 주와 똑같이 초록색, 이 뿜뿜한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제가 화면을 보면서도 이렇게 목까지 걸리잖아요? 이게 뭔가 크로마키로 몸이 둥둥 떠있는 것 같아요. 목만 이렇게 둥둥 떠있는 것 같이, 좀 약간 우습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익살 들어온 것 같기도 한데, 여러분들께 어색하게나마, 그래도 좀 애교도 좀 부려보면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원래 7시에 여러분들을 찾아뵈었어야 하는데, 업무와 이제 앞으로 이어지는 일정 준비 등, 이제 밤늦게 할 수 있는 게 시간적인 제한이 있어서 이제 다소 이제 업로드 시간이 늦어지게 되었다는 점 양해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 늦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는 말씀드리면서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월요일에는 회의, 그리고 이제 화요일 오늘은 이제 남은 다음 이번 주에 이어지는 일정 준비 숨 고르기를 했었는데, 또 이제 월요일날 어제 좀 특별한 일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한 말씀 올리면서 이번 주 한 주 알려드립니다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당 내부적으로는 이제 조원진 대통령 후보의 일정과 선거에 대한 전략 여러 가지 등 이제 논의가 월요일에 있었던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녁에 이제 좀 일해놓고 퇴근을 하려고 하는데, 자영업자 비대위, 그리고 자영업자분들이 더 이상 진짜 절규에 가까운 낭떠러지 끝에 몰린 자영업자들의 이 죽음을 각오한 그 절규가 이제 국회 앞을 뒤덮고 있어서, 어제 보셨는 분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저랑 강민수 위원장이 급하게 그 현장으로 달려갔었는데요. 진짜 평범하게 누군가의 아버지고 어머니고, 그러니까 엄마이자 아빠이자 누군가의 사랑하는 가족일 텐데, 국가가 잘못된 방향으로 자신들의 책임을 떠넘기는 그 피해를 모조리 자영업자들이 맞아서 이제 살아갈 희망 자체를, 그리고 아이들을 키울 그런 미래마저 놓치고 있는 그러한 현실을 보면서 사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와서 절규를 하는 목소리를 듣고 우리 공화당도 거기 가서 저도 어떻게 한마디를 하게 됐지만, 사실 당을 내세우지 않고 그냥 당 소개 안 해주셔도 된다 이러고 이제 응원만 하고 가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소속은 적어달라 해서 적어드렸더니 실수로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사이에 미스가 돼가지고 당으로 소개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조금 당황해서 좀 실수도 하긴 했는데, 그분들에게도 이제 우리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서로의 삶을 응원하고, 뭐 특별하게 뭔가를 해줄 순 없지만, 잘못된 거는 같이 품앗이 해가듯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서로에게 기운을 주고 말 한마디 덕담, 희망, 행복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자영업자분들도 절대 안타까운 선택하시면 안 되고 살아남으셔야 된다라는 그 메시지를 여러분들도 꼭 지나가던, 특히 지방에 계신 분들, 되게 힘드신, 낯빛이 어두우신 사장님들 보면 한마디씩 꼭 힘내시라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어제 그 현장을 갔다 와서 우리 공화당이 빨리 힘을 길러서 그분들의 삶까지 보호해줄 수 있는 거대한 울타리가, 커다란 나무가 그늘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더욱더 신발끈을 메고 마음에 다짐을 하면서 대한민국을 선한 방향으로, 희망의 대한민국으로 만들, 박근혜 대통령이 만들고자 하셨던 희망의 새시대, 희망과 행복의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초록 물결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번 주 일정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시죠. 수요일 일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있었던 거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죠? 하지만 지난 수년간, 사실은 지난 대한민국 건국 그 이후부터 수많은 시간 동안 북한의 잇따른 도발은 계속되었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 불감증은 아마 지금 역대 최고 수치일 겁니다. 미사일 도발을 한다 해도, 북한이 어떤 발언을 한다 해도 대한민국 안보를 크게 걱정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안전 불감증의 다른 형태일 텐데, 그러한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 원천적인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민들도 경각심을 가져야겠지만,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그에 대한 뚜렷한 안보 정책과 기조가 있어야겠죠. 바로 우리 공화당 조원진 대통령 후보께서 그러한 모습을 국민들에게 말하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그 뜻을 전하기 위해
수요일 오전 11시 통일 전망대에 찾아뵙습니다. 그리고 통일 전망대 오전 일정이 끝난 이후에는 오후에 임진각으로 넘어가셔서 기자회견이 이어집니다. 기자회견을 통일 전망대에서는 할 수가 없었어서 임진각에서 이어진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청년들의 의정부 젊음의 거리 일정이 끝난 이후에는 의정부에 또 이성계 동상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몰랐었는데 이성계 동상 앞에 가서 또 기자회견이 이어집니다. 그렇게 수요일 하루는 대한민국의 안보에 대한 확실한 조원진 대통령 후보와 우리공화당의 비전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목요일 일정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에 이어 목요일도 경기도에서 이어집니다. 경기도 남양주 마석시장 5일장이거든요. 오전 11시부터 마석시장에서 희망배달 일정이 이어집니다. 이 얼어붙은 경기에 국민들의 희망을 잃은 그 마음에 희망을 전달할 수 있는 희망배달 일정에 여러분들께서 많이 참석해 주셔서 경제를 좀 더, 그리고 이제 상인들의 얼굴에 미소를 같이 행복을 좀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70곳이 남는, 무려 70곳이 넘는 희망배달 시장을 한 곳도 허투루 지나치지 않고 다니셨던 우리 조원진 대통령 후보, 민생과 함께하는 우리 조원진 대통령 후보의 희망배달 많이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석 5일장에서 이렇게 장을 다 보시고 점심 식사까지 또 시장에서 하시겠죠? 국수를 드시든 아마 뭐 맛있는 거를 시장 음식을 또 드시고 이어서 마석 5일장 바로 앞에서 오후 2시에 기자회견이 이어집니다. 기자회견 이후에는 이제 마석 남양주에서 이제 이동을 하거든요. 이동을 어디로 하느냐? 청평으로 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조원진 대통령 후보님의 친구라고 아주 친한 친구인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 또 오징어 게임으로 또 히트를 했었으니까 깐부라고 해야 될까요? 조원진 대통령 후보님의 친우이신 차명진 전 의원과 오후 4시부터 대담 방송이 진행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많이 본방 사수해 주시고 차명진 의원과 조원진 대통령 후보님의 케미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라이브가 좀 아마 길어질지도 몰라요. 그 길어지고 나면 목요일 일정은 끝이 납니다. 다음은 이제 금요일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금요일 일정은 특별히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약간 서프라이즈를 준비하기 위해 특별한 일정이 준비되어 있다고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또 어딘가에 공지가 올라가 있으려나 그걸 또 찾아보는 재미도 있으실 수도 있고요. 금요일에는 오전 11시부터 잠실에서 일정이 이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오후 4시에는 잠실에서 기자회견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어떠한 일정들이 있는지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방송에서 알려드리진 않겠습니다. 찾아보시면 또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또 좀 웃음나요? 하여튼 좀 그런데 그리고 이제 4시 기자회견 이후에는 또 준비되어 있는 또 그날의 특별한 일정이 또 이어집니다. 방송으로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고요. 특별하게 뭐 이걸 한다, 저걸 한다, 약간 이벤트성 일정이라 언급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의 기대감을 올리고 직접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라이브는 계속 따라갈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계속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일정은 여러분들도 알고, 저도 알고, 모두가 알고 있는 태극기 집회, 제220차 태극기 집회가 이어집니다. 지난 토요일 219차 태극기 집회에서 여러분들 강화문에서 종로 3가역까지 이렇게 행진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서울 삼성병원까지 대통령님 계시는 곳까지 지하철로 이동하셨는데 잘 따라와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생소한 일정이었을 텐데도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 잘 따라와 주시더라고요.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이번 220차 집회는 안타깝게도 또 일부 집회가 다른 곳에서 이어집니다. 서울 삼성역, 강남 코엑스에서 일부 집회가 이어집니다. 강남 한복판을 도심을 찌르는 일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2부 집회까지 거리도 그렇게 멀지 않고요. 행진으로 이동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특별히 마음가짐과 그리고 언행 그리고 이제 몸가짐을 여러분들의 멋진 모습을 단정하게 함께 해주시고 와주시면 우리 공화당이 저런 당이었어? 이러면서 사람들이 놀랄 수 있도록 우리의 멋진 모습을 그날은 특히 더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20차까지 오는 이 험난한 여정.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제 자유의 몸이 되셨지만 우리는 그 자유의 몸이 되신 박근혜 대통령님을 모시고 명예 회복을 하고 그리고 희망의 새 시대 박근혜 대통령님이 쓰시려고 하시던 그 희망의 새 시대를 우리가 도움을 드려서 함께 할수 있는 그날까지 함께 해주시고 계속 달려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초록 물결이 대한민국을 다 덮을 수 있도록 대한민국 희망의 초록 물결이 가득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우리 공화당은 당원 동지 여러분들과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과 계속 함께 달려나갈 겁니다. 이번 주한 주도 조원진 대통령 후보와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회복을 위한 우리 공화당의 투쟁 함께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또한주 알려드립니다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함께해요. 계속. 예, 네,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한근영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 여러분, 힘내시고 힘내십시오. 국민이 살아있다!